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살짝 개지는 않네요. 어제도 비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개웠다가 다시 비가 좀 촉촉하게 내리네요. 햇볕도 났다, 비도 왔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 아이들한테 그 쌀뜨물 영양제, 예맥 영양제를 좀 줬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는 초가을비, 영양이 많은 비죠. 왜냐면 그 초가을비는 여름 동안에 아주 지쳐있던 물을 못 먹어서 후들후들하던 이 아이들에게 촉촉한 가을비는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아주 아이들에게 아주 영양이 많은 초가을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촉촉히 맞춰주고 있고, 비를 맞춰준 후에는 조금 날씨가 오늘은 흐리더라고요. 네, 흐리면서 여기 이제 아무래도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져서 금세 말릴 것이고, 네, 내일부터는 요즘에 잠깐 이렇게 햇빛 보약을 줬는데,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날씨가 햇빛이 좀 쨍쨍하게 난다고 하니까 이제 햇빛 보약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도 제가 옥상에서 이쁘게 물들이기 위해서 저녁 때 그 물을 뿌려주듯이 이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가끔 뿌려줍니다. 뭐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아서 매일 뿌려주진 않아도 살짝 조금씩 스프레이로 뿌려준 결과 저희 집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물이 예쁘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이도 흰 분을 100분을 쓰고 있지만 약간 붉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마디바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많이 물들었어요. 여름보다는 물개인도요. 물개인 물이 많이 들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구가 모아지면서 더더욱 예쁘게 물이 들겠죠. 가을에 아주 부릿하게 물이 들 겁니다. 홍상피스트도 물이 많이 들었고, 요거는 조금씩 물이 들어가네요. 요렇게 손톱 끝에는 또 붉게, 네, 오렌지 에보니, 네, 보비 슈퍼와 금, 요거는 이제 창 SP, 네, 우주머, 한약 농기시마 조금씩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아이들이 여름 동안에는 약간 치마를 입었었지만, 이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저절로 어떤 인위적인 방법 없이 저절로 모아질 겁니다. 아이들이. 네, 이거는 플리린제시아 금, 오렌지 에보니,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이제 소인제 금도 예쁘게 불타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서서히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이트 빔이 잠에서 깨고 있고요. 페리도트는 워낙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도미인도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원종 방울복랑금 손톱 끝에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올금도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참 많이 컸어요. 네, 이것도 올 때보다 많이 오므라들고 많이 커졌습니다. 라오이 마디바도 많이 커졌고요. 큐빅 크로스트도 많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쁘게. 그리고 방울복랑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 밑에서는 이것도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큰 염자, 대품 염자. 네, 그리고 꽃이 많이 피어졌네요. 네, 제라늄. 또 저쪽에 다른 베란다, 제2의 베란다 아이들은 어떻게 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촉촉하게 가을비를 맞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네, 초입새는 이렇게 오색마삭줄과 스킨답서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새로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누다큼, 파마데팔, 다이시 그린, 옛날에 무림병 왔던 아이 이거 이렇게 다시 심어줬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두도 많이 달아주고 귀를 촉촉히 막고 있네요. 팔천대자 철학 적심해 준 거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이것도 적심해 준 거 젤러드볼 철학. 이거는 루비앤 네크리스 분양해 온 겁니다. 누다금 물려신 매직겜 골드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블루에이프 풀덴시아 옆으로 가보면 보톡스 립스틱 탑레드 청금장 아르제 이건 십자성 금 잘 보겠다. 레티지아 섭세실리스금 인디안 곰봉 메비나 치센크림 블루에프 모두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잘 있네요. 드라벨 철학 금왕성 아이들도 예쁘게 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을비 촉촉한 초가을비 보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꽃이 물 들어가는 이 예쁜 아이들 보면서 저는 또 이 아이들도 저녁 때 한 7, 8시경에는 스프레이로 온도를 1~2도 정도 낮춰주면서 예쁘게 물을 드릴 예정입니다.